기본 4조의 천복이 오리지널로 아예 뼈에 박힌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어떠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균적인 게 하늘의 보호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이제 천호를 가진 사람의 운기는 관상부터 달라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상은 뭐 연예인처럼 뭐 아우라가 있고 네. 눈코입이 수려하고 막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 네. 이 사람한테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봐도 해풍달 봐봐. 어? 저자에게 태양의 빛이 보이고 그녀에게 달의 기운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 맞는 소리야. 귀한 신분을 가지고 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네. 뒤에 반드시 후광의 천운이 깃들고 일단 외모에서 나타나는 광채가 있다. 그러니까 꼰보 잼보여도 뭔가 끌리고 저 사람은 똑같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귀티나는 사람이 있잖아. 눈코입을 보면 딱히 성형한 것처럼 이쁘고 그러진 않아도 풍기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금도 달라요. 네. M자, 삼지차, 이러한 두뇌선, 생명선 이런 모든 재물운 같은 거에서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틀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가 달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옛말처럼 금수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금수저 아니어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준재벌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특별 케이스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거야. 또 상처받으면 안 돼. 자, 금수저라는 말처럼 기본적인 식복 재물복이 형성된 가정에서 일단 환경에서 이 사람은 티칭을 받는 거죠. 경영의 티칭, 모든 인생의 수업에 외국어부터 우리 문학에부터 경제에 대한 개념 모든 것을 후계자를 만들기 위한 레슨을 받잖아. 특수 케이스지. 인생 클래스. 그럼.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야. 그렇게 주어진 환경이 평범한 나랑 스타트가 다르니까 네. 일단 거기에서부터 받쳐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의 운이 좋은 거예요. 얘는 어떤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해서 정성을 들이고 감사하고 사회에 환원해서 덕행을 많이 쌓지 않으면 내 복은 조금 부족한데 부모의 천복으로 인해서 얘가 그 아우라를 숟가락을 꽂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기울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잘 나가다가 어느 세대째 약간 휘는 때가 있고 눕는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기본 4조의 천복이 오리지널로 아예 뼈에 박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어떠냐면 띠와 그러니까 이제 관운이 있고 기본적인 인성이나 하늘의 별성 그러니까 별성학에서도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에서 철학에서 얘기하는 살 무슨 무슨 살에 대한 개념부터 이걸 풀으면 얘는 정말 백만분의 일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주팔자가 천운을 타고나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뒤를 보면은 더 섬세하게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은 귀인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없는데 아이템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없는 집에 태어나도 사수성가해서 얼마든지 하늘이 승승장구하게 도와주고 가면 이 사람은 두뇌가 명석해. 그래서 무언가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돈 안 드리고 뒤에서 후원자, 키다리 아저씨 같은 네. 후원자, 스폰서, 동업자, 조력자 이런 분들의 그 귀덕, 그것이 있어요. 그 다음은 식복, 재물복이 있고 처덕, 내조를 담당하는 와이프에서 보이지 않는 운기를 또 같이 받쳐주니까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하죠.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긴 장마에 가정에 편안하도록 눈꽃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